사람에게는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것은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들춰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LH 사건이라고, 이것은 한국토지공사 사건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뭐 경기도 저기 광명시라든지 시흥시의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책을 세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의 땅과 개발한 후의 땅값이 어떠겠어요? 굉장히 다르죠. 그걸 아니까 미리 산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한 일이 그냥 들춰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막 조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토지공사 간부가 자기는 아무도 몰래 살짝 한 일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니까 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됐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날 때 참 이렇게 망연자실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도 이런 비밀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이런 인간의 비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비밀인데요. 이런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자, 우리 1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바울이 어디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 앞에 절에 보시면은 왜 갇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사도직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사도란 직책 나한테 있는지 여러분들 알지? 이런 얘기죠. 나 사도인 거 알죠?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계시로. 이 계시란 단어가 이제 성경에 좀 나오는데, 계시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계시는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천하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아, 산이 있고 물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네 이러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 자연 만물에 볼 때마다 그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어쩜 이런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자연이 만물이 운행이 될 수 있을까 느껴지는 거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자연 일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뜻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 뭘 알게 하셨냐면은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다고 했죠.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하면은 그 뒤에 보세요. 연이어서 보시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말씀은 앞에 부분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들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미리 기록해놨다 이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생각나죠? 멍하죠? 자 그게 뭐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지난주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유대인만 구원하셨죠? 누구도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후한부의 주제예요.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4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자 내가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편지로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냈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비밀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쓰는 이 편지를 보는 너희들도 내가 깨달은 것을 똑같이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이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먼저 깨달은 것은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구속사역을 하실 것은 성경에 이사야서 11장에도 있고 이사야서 53장에도 있고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밝힌 것인데 무슨 비밀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다 밝혔는데 하나님은 미리 밝히셨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이고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경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야? 애기잖아. 우찌 메시아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참 되지도 않은 말을 하네 이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둬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앞에서 당연하다. 죽을 만하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잖아. 몰랐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때 나타난 주님을 만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그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가지고 그 후로는 완전히 반대가 돼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다 알게 되었죠. 자, 그전엔 몰랐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뭐죠? 비밀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이 비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예,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더러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지? 왜 죽지? 예수님 같으면은 권세 있게 떵떵거려야 되는데 왜 그러지? 도망갔잖아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 땅의 왕도 지상의 왕도 황금 마차를 타고 여러 말을 거느리며 앞뒤로 신하를 호위하면서 다니는데 천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위세와 그냥 그런 걸로서 막 대단하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낙이 새끼다가 쫄랑쫄랑쫄랑 오는 거예요. 어찌 이거를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도록 그냥 버려두셨어요. 감추어 두셨습니다. 비밀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구절에 보시면은 6절로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여기에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를 했는데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을 감당하는 자로 나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일꾼을 삼으셨어요. 일꾼을 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던 것인데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 구절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이거는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이 비밀을 아주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셨어요. 잊지 않으시고 비밀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 저도 이제 보면은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천국 갈 때까지 비밀이에요. 야, 그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거를 나 혼자 천국 갈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예,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은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비밀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지키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은 참 이상하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는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비밀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비밀이에요. 이러면은요 신기하게도 비밀이란 그 단어만 기억하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게 해요. 누가 얘기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감쪽같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못해요.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은 그 비밀을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혼자 간직하시는 이 비밀을 잊지 않으시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품고 계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드러내셨어요. 이 비밀을 드러내셔서 그러나 이것이 비밀인지 알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자,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자, 두 번째 비밀이 또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괴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영원부터 계획했다고 했죠. 10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은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밀인데 이 두 번째 비밀을 천사들에게 알려줬는데 자, 두 번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앞부분에 있잖아요. 저게 비밀이에요. 10절 그 뒤에 바로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숨겨뒀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바울은 이걸 알게 되었죠. 자, 두 번째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목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지상에 사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매여 물질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망으로 흘러가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허탄한 세상으로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할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쩌다 나왔더니 좀 뭐 괜찮네. 일하다가 바쁘면 못 나오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가볼까? 친구도 만나고 좋던데? 내가 불편할 때 도와주던데? 내 인생에 아주 그냥 조그만 부분으로 교회가 나에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중시하듯이 나도 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모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중국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중 교류를 통하여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 많은 중국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한중 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인데 그분은 중국에 있을 때 뭐 여러 신체도 불편하고 사는 것도 불편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수면제 갖다 놓고 이거 먹고 너랑 나랑 죽자. 그랬더니 그 딸이 싫다고 그랬어. 엄마 나는 죽기 싫어. 그래서 죽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한국 오는데 같이 따라왔고요. 한국에 와서도 살 수가 없는데 한중사랑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살 힘이 없었는데 그 살 힘을 공급받게 해요. 이 땅이 잠깐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 소망이 생겨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했는데 남편 사고로 죽고
아들도 사고로 죽어버려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아들 대학교 등록금 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만 보고 하늘만 보고 한숨만 쉬면서 눈물만 흐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소개받고 와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질 가정이 회복되고요. 부부 이혼하겠다고 왔는데 주님 안에서 당신이 잘못했다 서로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복되는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20년 동안 있어집니다. 이 사연들과 이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세우신 우리 한중사랑교회입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바울을 일꾼으로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히 부름받은 여러분들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에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거 전해보세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교회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도 예배 때 오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도 곤란하게 하고 이 교회도 곤란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며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코로나로 전 세계를 다 동시에 쥐락펴락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됨을 알으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한 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세상에 매여, 욕망에 매여, 출세에 바빠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좀 천천히, 좀 천천히 쉬어가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내가 하나님이라서 이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데 그걸 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와서 하나님,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더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신앙합니다. 예배에 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랬죠. 몇 년 전만 해도 예, 뭐 2,500명, 2천 몇백 명 우리 막 1박 2일 수련회 가면서 버스가 54대다, 55대다 하면서 한두 해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많고 많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 잠잠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 잘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에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리는 거 알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죠.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뭐 별 수 없네? 쉽게 떠나. 또한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지만 두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나 세상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요. 두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마음으로 또 교회 오면 즐겁기도 해요. 행사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어요.
진심으로 신앙하는 성도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다 흐트른 거죠. 전체를 다 뭐 이렇게 밀가루 까부대 다 흐트른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참 제가 놀란 것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전염병 있는데 교회 가면 더 전염된다 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신앙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주님 섬기는 거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 주님 경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진실한 신앙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받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찾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신앙생활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귀한 고백으로 하나 되는 한중사랑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들은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요. 비밀을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깨달았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비밀이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 하나님 자녀 된다는 비밀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비밀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는 거죠. 자,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듣고 나처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고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나아가서 비밀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면서 세상에 매여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드러낸 이것을 아직도 비밀로 생각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맡은 자 되어서 그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비밀이 드러나면 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낳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시간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참 성도를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는 기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